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바다는 평온한 모습입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 중부 앞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오후 제주도에 비가 예상되고 밤부터는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안 동부 바깥 먼바다가 거칠어질 수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해무 CCTV 보시죠. 편안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물결은 아주 낮게 일겠고요. 바람도 가볍게 불겠습니다. 대산 해무 CCTV입니다. 솔솔 산들바람이 불겠고요. 파고 0.1m 안팎으로 해수면도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수평선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으니 시야 확보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무코 조의 관측소입니다. 파고 0.2m 안팎으로 높지 않겠고요. 바람도 산들산들 가벼워 순조로운 해상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조석 정보입니다. 보름 대조기에 들어섰습니다. 인천 보시면 하루 중 오전 11시 37분에 약 70cm로 해수면이 가장 낮겠고요. 해수면이 가장 높은 때는 오후 5시 50분으로 807cm가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는 맹골 수도에서 자세히 보시죠. 오전 9시 이후 3번의 최강 유속이 발생하겠는데요. 그중 오후 5시 56분 3.5노트 세기로 조류가 가장 빠르겠고요. 이때 유향은 남동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